노영민 유임 교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사의를 표명한 지 오늘로 나흘째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직 사표를 수리할지 아니면 반려를 할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길어지는 고심, 이유는 뭘까요? 일단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집보다는 아파트를 택했다는 국민들의 조롱과 비판을 청와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금 여러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 비서실 소속 수석들이 사의 표명을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좀 분위기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여론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주변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보다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부동산 관련되는 체감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자연재해 홍수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뭔가 대통령께 이게 새로운 어떤 국정운영의 동력을 준다 이것보다도 뭐랄까 지금 뭐 집값 문제 때문에 집을 안 팔고 그냥 버틸려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냥 사의 표명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의도가 왜곡이 되면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민심이 좀 악화가 되고 심지어는 조롱의 대상까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 사의 표명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 1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지금 당시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참모진들이 6명의 일괄 사의 표명했다. 사실 그때도 판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노 전 대통령이 이제 일부 참모 사표만 선별 수리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 집단 사표 낸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 비서실장이나 그 참모들의 뜻은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조금 이상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부동산 집값 때문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비서실장이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버텼고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저 김조원 민정수석이고 그 김조원 민정수석이 이 잠실에 있는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를 오히려 시세보다 더 높게 내놔서 팔지 않고 버티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결국 사표를 냈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짧은 공직보다는 길게 가는 집값을 택했다. 이런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이 정책 실패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진다고 그러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정책 실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내각에서는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비서실장 산하의 정무를 책임지는 사람들만 사표를 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뜨악한 거죠. 이게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정책이 맞다고 이제 고집하고 계속 가는 게 아닌가. 네. 이게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이 된다는 또 분노가 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통의 경우 대통령한테 종합적인 정무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한테 국면의 어떤 주도권을 주려면 대통령이 주도해서 청와대를 개편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6명이 우리가 먼저 사표를 내겠습니다. 라고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지금 3일 동안 묵묵부답이거든요. 예. 아까 2015년 전에 2005년의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바로 선별 수리하고 끝냅니다. 예. 대통령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거죠. 네. 지금 3일 동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대통령은 말 한마디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청와대 안에 비서실장이나 5명의 수석들이 아 이게 대통령에 대해 집단사표 덧진 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오히려 국면을 전환하고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주려면 대통령이 주도해서 개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도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참모들이 던진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도 어떻게 봐야 될지 청와대 향후 대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정책실과 내각에 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물론 이르면 오늘 오후에 이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각에서는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던데요. 그러면 아마 민심에 이제 불을 저는 지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부터 그 기사가 나오니까 벌써 댓글에서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집값 100억 오르겠다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만약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오히려 비서실장으로 옆에 측근에 두고 끝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부동산 정책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네. 오히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주무 장관이 내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라고 재확인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저는 향후 민심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에 이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 그런 얘기였는데 한번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이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이렇게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물론 과거 얘기긴 하지만요. 김 의원님 네. 지금 각종 언론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도 그렇고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조선일보 보도도 그렇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당분간 유임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뭐 특별한 거취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이거는 뭐 부동산 정책 그대로 밀고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뭐 8월 4일 날 나왔고 지금 또 후속 보완 대책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가 있고 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정책은 다 나왔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 더 찾아보겠다 지금 이런 방향이니까 특별히 뭘 바꾸겠다 이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김현미 장관이 하고 있는 이 흐름 그대로 지금 믿고 가겠다 이런 것 같고요. 그 이제 노영민 실장 유임 문제는 네. 아마 일단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네. 자기 지금 거리에서 철저하게 함께 같이 일을 해보고 예. 그 과정에서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사람들만 주변의 핵심 참모로 지금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일단 인사수석이나 지금 민정수석을 바꿔야만 지금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런데 예. 그분들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되니까 노영민 실장이 임시적으로라도 일단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예. 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직책이다 보니까 네, 네. 사실은 이번에 바뀌면 거의 대통령 임기 끝까지 함께해야 되는데 정말 신뢰할 만하고 그다음에 정무적인 감각이 있고 이런 사람을 또 함께 호흡을 맞춰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건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찾겠다 이런 뜻으로 비춰집니다. 네, 부동산 관련 민심 악화에 따라서 청와대 참모들이 집단으로 이제 사의 표명을 했지만 여론은 점점 나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묘수가 있을지 추후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